이야. 다발릉이. 그래, 능기는 능기다. 이야. 그렇지, 그렇지. 드디어 그님을 만났습니다. 버섯의 대빵 천년의 향 능기입니다. 야, 역시 능기는 밑에서 쳐다봐야 된다 카디. 딱 맞네, 그 말이. 이야, 와, 딱 상태 좋다. 완전히 다발이네. 이게 바로 천년의 향 능기입니다. 색감, 촉감, 상태 완벽합니다. 야, 다 좋다. 최강 능입니다. 야가 바로 1능이 2송이 3표고 넘버원 천년의 향 능입니다. 야. 야, 딱 완전히 뭐 다발릉이다. 꽃다발, 꽃다발릉이. 야, 야, 딱 상태 최상입니다. 천하무적. 밤하늘에 별이 아무리 많아도 보름달 하나면 끝나듯 이 산속에 버섯 종류가 아무리 많아도 능이 하나면 끝납니다. 능이야, 오늘은 네가 보름달 해라. 야, 상태 좋다. 단단하니 뭐 촉감하고. 자, 동생한테 오늘 이 채채를 끼워줄게. 한번 채채 봐라. 손맛 한번 봐야지. 어이구야, 엄청나다. 이 와, 향 진동한다. 어? 이야. 우와. 웃음밖에 안 나온다. 어이구. 결국 한 다발이 하도 크고 두 다발 됐군요. 야, 참 좋다. 야, 야, 줄능이 여도 있고. 에헤, 난리 났다, 난리 나서. 야, 좋다. 상태 좋습니다. 이야, 이것도 있고, 대박, 대박. 이야. 좋습니다. 이야. 여기도. 이야. 이것도 있고. 이야, 좋다. 야가 바로 갈버섯의 대빵 천년의 향 능기입니다. 좋습니다. 멋지다. 야, 완전 이거 뭐 동생이 문화재 발굴하듯이 사살 간섭하고 있습니다.
이야, 엄청나네. 이야, 야가 바로 천년의 향 능입니다. 가을버섯의 대빵. 이야, 좋다 좋아. 이야, 초대물 능입니다. 이야, 살만해. 어? 살살. 이야, 글치 글치. 드디어 그님을 만났습니다. 이야, 꽃다발 능이네. 맛의 전령, 가을버섯의 황제, 천년의 향 능입니다. 야, 이게 지금 다 컸거든요. 어? 밑에 게 엄청 커지는데 맞지. 이야, 다발 능이. 와. 조금만 더 갔으면 멋진데. 여기 어디고. 야, 이거 원래는 그 엄청난 다발인데. 날씨가 안 도와줘가지고. 그래도 능기는 능기다. 야. 가보까 나라에 중전 마마가 산에 가면은 절대 흥분하지 말라 했는데 흥분 안 할 수가 있나? 이야, 흥분 한도 초과입니다.